갈래? 난 어디든 좋아 언제든 좋아 Everyday is a new day 배고파 먹방 쿡방 뷰티 블록 Whatever you want 신쿡 안녕하세요 신쿡입니다 제가 요즘 좀 밖에서 사 먹는 걸 좀 줄이고 집에서 음식을 해 먹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브이로그 형식으로 한번 앞으로 찍을 예정입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끓는 물에 소금 넣고 스파게티면 차라 깻잎은 너무 많으니까 다섯 장만 야무지게 씻어주세요 없으면 패스 바질 페스토 그거 있으면 그것도 좋고요 저는 깻잎으로 하겠습니다 꼭다리 촥 뜯고 돌돌돌돌돌돌 말아서 채 썰어주세요 뭉쳐있으니까 손으로 좀 촉촉촉 펴주면 더 좋습니다 저는 냉파스타로 할 거기 때문에 면을 완전히 익히고 찬물에 헹궈줬어요 소스는 오리엔탈 소스 그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여기에 와사비 추가하고 설탕 대신 스테비아 넣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깨는 으깨면 더 고소해지겠죠? 볼에 면을 담고 아 물기는 쫙 빼주세요 소스 넣고 잘 섞어줍니다 부족하면 조금 더 넣고 섞어주고 면 먼저 그릇에 담고 사실 좀 길게 돌돌 말아서 좀 이쁘게 넣고 싶었는데 실패했어요 그냥 대충 담고 깻잎 대충 올려주세요 오늘의 주인공 운이 이거 형이 먹고 싶다 해서 당일 다 품절인 거예요 저렴한 거 남았길래 그래도 운이니까 하고 2팩 샀는데 여러분 역시 비싼 게 맛있어요 운이 차곡차곡 올려주고 100g짜리 2팩 샀는데 한 팩만 살걸 가격은 19,000 얼마였던 걸로 기억해 한 팩에 소스 남은 거 대충 좀 뿌려주면 끝! 일단 제가 요즘 빠진 이 탄산수 너무 좋아요 이걸로 좀 먹 좀 축이고 운이 먼저 먹어봤는데 쿰쿰보다는 씁쓸? 이 심해요 아, 손 떨리는 맛이에요 대충 섞어서 소스 깻잎 맛으로 먹을게요 사실 원래 운이 좀 좋은 거 시켜주려고 했는데 저번에 연어장 사건처럼 갑자기 전날에 온다는 통보를 받아서 형 앞으로 그냥 사 먹자 제발 어쨌든 이렇게 한 끼 해결 오늘은 제육을 만들 거예요 냉동실에 넣고 한 일주일 먹을 정도? 먼저 양파 두 개 까주고 근데 두 개 중 하나가 썩었어요 하나 더 까고 3개 1,000원 아 조용히 좀 해! 지 맘대로 켜줘 하여튼 3개 1,000원이어서 싸다 했는데 역시 납니다 양파 적당히 썰어주고요 저번에 제가 손을 크게 뵌 이후로 칼이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 요리를 안 하나봐요 대파 한 단에 2,000원 머리 빙강 자르고 오늘은 하나만 쓰고 아 좀 세탁기 좀 하여튼 나머지는 어슷 썰어서 냉동 보관하면 조금씩 사용하기 좋아요 이렇게 양파랑 파 준비 끝! 제육 레시피는 상단에 링크 걸어놓을게요 이 레시피 쓰시면 됩니다 저때 만든 양념장이 훨씬 더 맛있어요 설거지 귀찮으니까 만들 팬에 양념장 만들고 고기는 뒷다리로 2근 제가 샀고요 2근에 12,000원 제육용으로 얇게 해달라고 했는데 좀 두툼하게 맛있어요 앞다리가
헐 넣고요. 조물조물 해주고 물 더 넣고 좀 더 조물조물. 아, 저는 오늘 볶는 게 아니라 물을 넣고 끓여버릴 거예요. 예전 급식에서 파는 제육 느낌이랄까? 아무튼 여러분들은 이 레시피 말고 상단에 걸어놓을 레시피로 하세요. 꼭 고기가 반쯤 익으면 양파 넣고, 양파도 어느 정도 익으면 파 넣고, 그럼 끝! 두둥, 이렇게 완성됐습니다. 두릅장아찌도 있고 밥. 저번에 만든 두릅... 아직 안 올렸구나. 여러분 곧 올라갑니다. 네, 두부는 좀 탄수화물 줄이려고 같이 먹고 있고요. 아, 제육 먹을 때 참기름 살짝 둘러주시면 더 맛있어요. 나머지는 냉동실 소분해서 넣어놨는데 제육덮밥으로 한 끼 먹기 좋을 정도? 아, 그리고 여러분, 요즘 제가 대장금 정주행했는데 진짜 재밌더라고요. 그럼 오늘 집밥은 여기서 끝! 난 어디든 좋아, 언제든 좋아, every day's a new day. 배고파. 먹방, 쿡방, 뷰티 블로그, whatever you want.